음식을 먹어요? 음식이 있나요? 우리도 떡국같이 먹는 네. 게 있는데요. 물론 전국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기 남부지방에 호빙존이라고 거기 진짜 맛있는 요리인데요. 콩 요리예요. 콩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베이컨도 들어가는데요. 그 콩은 통전같이 생겼잖아요. 아, 역시 돈. 채소는 현금같이 생겼고요. 돈이 필요한 그래서 그냥 부자되라 이런 느낌인데요. 거기 진짜 먹다가 그 실제로 그 요리하시는 분이 네. 통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500원짜리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먹다가 그거 이거 발견된 사람이 올해 그 해 안에 그렇게 부자가 된대요. 대박난다. 조금 희한한 풍습이지만 진짜 재밌어요. 어느 나라든 새해는 돈과 관련된 풍습이 있잖아요. 당초에는. 네. 러시아는 어때요? 새해 특별한 풍습? 저희는 그냥 먹는 음식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올리비에라는 샐러드를 꼭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고기 젤리라고 젤리인데 고기 육수로 만든 젤리. 고기로 젤리를 만들어요? 고기, 네. 그 아스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러시아어로는 홀로데츠, 칼라지에츠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먹고 혹시 아세요? 네, 비슷한 아마 비슷한 거예요. 저희 폴란드랑 비슷해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대통령 신년사를 매년 듣고 그래서 샴페인을 마시고 이렇게 보내는데 대통령 신년사가 사실 저희는 대통령이 몇 년째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늘 비슷한 그게 제일 시청률이 높은 이제 방송 중에 하나인데 매년 들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가지고.